나오셨어요. 제 옆에는 플러스미의 박차이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플러스미 차희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아침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다리셨는데 네. 오늘 보여주실 제품 어떤 겁니까? 아, 미세먼지하고 빗물을 차단하는 네. 이제 창문형 방진 필터입니다. 네네네.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이제 그 빗물이라고 보시고요. 네네네. 네. 빗물이 이제 그 밖에서 들어와도 저쪽 안으로는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네네. 아파트에 설치를 했을 때 창문을 열어놔도 네.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이해 못할까봐 네. 영상을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아 그럼 영상 보실까요?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기업 플러스미입니다. 플러스미에서 하는 창문형 방진 필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창문형 방진 필터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미세먼지 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마스크를 쓰죠. 근데 마스크를 쓰면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씁니다. 왜? 미세먼지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만 덜 먹으려고. 그래서 그 마스크를 우리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씌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해결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으면서 안에 적체되어 있는 아이들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면서 신선한 산소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 잘 봤습니다. 이 창문형 방진 필터라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 공장지대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가 진짜 큰 득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창문형 방진 필터? 이게 뭐지? 근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럼 이 비올라 창 한번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비올라 창은 이제 네. 그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어머님들이 얘야 비올라 문 닫아라.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올라 창이라고.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비올라. 예, 예. 왜 이렇게 허리가 예. 아프냐.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아파트 창문에 이제 그 비올라 창을 설치했다고 치고 네. 이쪽에서 이제 빗물이 들어와도 저쪽 안으로는 빗물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 네. 그러네요. 지금 빗물이 전혀 안 튀기고 있어요. 네. 안쪽으로는 빗물이 들어오질 않고요. 네네네. 뽀송뽀송. 네네.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이제 팬을 가동을 시키면은 네. 이제 이쪽에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네. 오 그러네요. 네. 좀 전에 껐을 때는 이제 바람이 안 나오는데 네네.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실이 움직이죠. 소리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미세먼지를 넣겠습니다. 네. 오. 미세먼지 입자만큼의. 야 오늘 미세먼지 많네요. 네. 오. 여기는 네, 이쪽은 높은데 이제 이쪽은 깔끔하죠. 야, 아니 바람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비올라. 비올라. 아, 예. 예,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잡으면서 네. 빗물도 잡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연 환기로 환기가 되면서 네.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잡고요. 네. 네. 뭐 집안에서 유해 물질인 네. 이산화탄소라든지 라돈, 라돈 많이 들어보셨죠? 라돈. 네. 우리 침대에서 검출돼서 네. 난리 났었잖아요. 아, 아 그거구나. 라돈.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세집증후군 일으키는 네. 그 포르말데히드라든지 네. 아니면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네.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집중하세요. 안 좋다는 건 알아요. 네네. 네. 요 그 비올라 창을 설치하고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죠. 산소는 들어오고 미세먼지는 못 들어오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아, 네. 또 장점이 또 엄청 많아요. 예, 예. 저보고 지금 딱 눈치 주시는 게 때라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비올라 창의 특 장점 오 드든. 1번 빗물 및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차단합니다. 네네네. 창문에 설치하면 네. 초미세먼지는 한 80% 이상 미세먼지는 90% 이상 차단을 해줍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네. 여기에 설치된 방진 필터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 보실까요? 아 두 번째요. 오. 네. 오.
2번 실내 이산화탄소하고 라돈을 배출을 해줍니다. 네. 이게 뭐 적극적으로 배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배출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자연환기. 우리 중요한 거 자연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창문 못 열어놓으면 안에서 집안에서 냄새도 나고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그냥 배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또 보실까요? 네. 3번 전기료가 필요 없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전기료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다음에 따라서 소음도 없습니다. 네. 자연환기가 되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시중에 창문염 네. 방진 필터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만의 특별한 내가 진짜 이 제품밖에 없다라는 특 장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방진 필터를 네. 방충망에다가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방충망이 있거든요. 네. 이 방충망에 이제 방진 필터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한 1년쯤 지나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필터를 보니까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요거 저 뒷면 한번 보실까요? 아, 이것도 보실까요? 야, 처음이네요. 뒷면까지 준비해 오신 진행까지 하신 대표님이에요. 네. 자, 뒷면 제가 들을게요. 아, 네. 제가 들겠습니다. 아, 네. 너무 적극적이세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방진 필터를 네.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 1000배로 확대를 해놓은 건데요.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정도가 보이고요. 네. 여기에 나노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메쉬와 메쉬 사이에 나노섬유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메쉬, 나노섬유가 빗물에 파손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나노섬유를 강하게 하거나 네. 나노섬유에 빗물이 안 닿게 하면 되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강하게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이제 빗물을 차단해야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빗물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야.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금 이것이 설치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저희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설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잠깐만 보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런 그 만능톱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네. 요거를 막 자르고 네네. 여기도 자르고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창문 높이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이거를 안 써도 되게 개발을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실까요? 요게 이렇게 분해가 다 가능합니다. 네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원래 처음에 분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네. 네. 그거를 이렇게 맞춰왔고요. 이게 이렇게 다 분해가 조립을 하면 됩니다. 아, 조립을 하면.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 그러세요? 너무 간편하네요. 네. 아, 그 길이에 맞게.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일정 20cm 일정하니까 길이에 네. 아직은 안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고 네. 요 위에다가 이제 그 필터 있습니다. 네. 네. 필터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이고 네. 붙였다고 치고요. 네. 네. 자, 들고 이제 네. 고무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터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높이는 아직 안 맞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높이는 무엇으로 맞추냐 하면 네. 무엇으로 맞추냐? 자, 여기 있습니다. 거꾸로 뺐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걸로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 네네네. 네. 이쪽이 위입니다. 아, 네네네.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 있고. 네네. 이게 이제 4cm 단위로 높이를 맞출 수 있고. 아, 이렇게. 이 부분은 8mm 단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를 네. 맞추면은 4cm하고 8mm 네 개씩을 가지면은 모든 높이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톱질을 안 해도 네네. 톱질을 안 해도 이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이게 전기가 필요가 없다고요? 네. 어떻게 한번 그렇죠? 이쪽에서 보실까요? 네.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창문 모형입니다. 네. 모형 전체적으로. 예, 보통 창문은 한 80cm 정도 됩니다. 80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한 4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올라창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창문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한 3분의 2?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네네. 그거는 좀 양해하셔서 봐주시고요. 네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되어 있으면 창문을 미세먼지가 높을 때 이만큼 닫습니다. 여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환기는 시켜야 하니까. 네, 이만큼 열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는 안 들어오고. 네. 환기는 뭐 그 네, 자연환기 돼서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고 네, 뭐 유해물질 다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필요 없죠. 그냥 자연환기니까. 그럼 자연 공기청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은 또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걸 많이 좀 구워 먹는데 그런 경우에 미세먼지 있는 날은 계속 이걸 돌려야 되는데 전기세도 아깝기도 하고 문은 못 열겠고 아 그럴 때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통기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차단열은 조금 낮습니다. 90% 솔직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는 또 같이 사용을 해야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맞아요. 전기세가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잖아요. 네. 아이고 대표님 잠깐 일로 또 와주시고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창문형 방진 필터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라든가 기관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현재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최근에 작년 말쯤에서 조금 설치를 했고요. 네. 최근에 뭐 한 50, 60개 학교에 계속 설치를 지금도 인천 쪽에서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적으로는 한 100여 개 학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되고 기대되는 제품이네요. 그렇죠? 네. 뭐 그 지금 현재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경남 강원, 뭐 충청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제 창문에 이제 방진 필터를 설치하는 것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니까요. 그렇죠? 소음이 없다 보니까 수업 중에 소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좋겠다. 그럼 내가 비올라 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거는 언제예요? 저희가 원래 그 세립증후군 제거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창문을 좀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높잖아요. 네. 거기다 또 비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창문 이제 아까 방진 필터? 아니 방충망에 그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비가 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 비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네네네.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빗물도 차단하고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비올라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나 많은 보여주시려고 또 가지고 오셔서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또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벤처나라 상품쇼 3부에 걸쳐서 우리 진행을 했는데 네. 우지 씨 어떠셨어요? 아, 정말 기발한 제품이 많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력 있는 벤처 기업이 많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려서 네.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들 벤처 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면 네. 처음에는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이렇게 조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그것도 감동적이고 네네. 또 기술력을 가진 능력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네. 함께 해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대한민국! 그럼 다 같이 화이팅! 벤처나라! 화이팅! 네. 아시겠죠? 연습.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벤처나라! 화이팅! 화이팅!